일본의 유명한 망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코멘트들이 달린 글인데요. 고민글과 답변들을 읽어볼게요. 평소에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이 윗소굴이라고 하는 일알못들한테 그럼 정상인들은 대체 어디서 모이느냐?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곳은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대형망 커뮤니티인데 어떤 반응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아이가 BTS나 한국 문화에 빠지지 않을 방법을 알려줘. 아직은 딸이 어려서 연예인에 관심이 없지만 장래에 커서 아이가 한국 아이돌 같은 것들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니즈라던가 일본 여자 아이돌에 빠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국만큼은 정말 싫어. 왜냐면 내가 너무 싫으니까. BTS는 어차피 곧 군대 갈 거고 그 이후엔 K-POP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역시 국가 비판은 교육상 좀 그러니까 백인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내가 백인을 좋아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 딸도 백인을 좋아해. 나중에 취향은 바뀔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은 싫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도 싫어지더라. 나도 한국을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도 한국 아이돌을 디스하고 있더라. 다 똑같은 성형 얼굴이라던가 BTS의 찐빵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계속 보여주고 오타쿠로 성장시키면 2차원만 사랑할 거고 한국인 같은 거에 흥미 갖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은 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 뉴스 때마다 계속 말했더니 결국 허만이 되었어.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현실을 가르쳐봐. 빠져도 괜찮아. 어차피 금방 질릴 거야. 우리 딸은 같은 반의 절반은 아미더라. 친구를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어. 서양 음악들을 들려주는 건 어때? 그럼 더 이상 BTS가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할걸. 중국보단 나을지도 몰라. 슬픈 가정이네. 부모가 그런 헤이트를 한다니. 기분 나빠. 너 한국인이지? 허만을 제대로 교육해보는 건 어때? 생각해봐. 넌 어렸을 때 부모 말 무조건 들었니? 그렇게 싫다면 내 앞에서만 한국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 물론 나도 한국이 너무 싫어. 제대로 본 게 맞는 거야? 차은우보다 잘생긴 일본인은 없어. 한국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반일 교육을 받고 일본인이 싫어서 일본인을 항상 아래로 보잖아. 돈벌이를 위해서만 일본에 와서 니폰 다이스키라며 맘에도 없는 말들 하는 거 꼴 보기 싫더라. 일본인들을 돈벌이 도구처럼 생각하지. 어쨌든 결국 부모가 싫어하면 아이도 싫어할 거야. 우리 집은 그래. 친한 엄마한테 요즘 BTS에 빠졌다고 문자가 와서 왠지 유감스럽더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